과거를 이해하려면 직설법을 이해해야 돼. 직설법이란 현재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을 우리 직설법,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항상 예가 많이 나오겠지. As I am, not American, I can't speak English well. 무슨 말이니? 해석하면 내가 아니 서인아 필기하지 마. 이거 나 필기하지 말고 나중에 빨리 속도 있게 하고 나중에 이거 영상 보고 필기하면 돼. 또 카톡으로 필기를 보내줄게요. As I'm not American, 내가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할수 없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 있는 그대로죠. 알겠나?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쵸? 이건 사실 어떤 거야? 있는 사실 그대로죠. 그쵸? 약간 어떤 느낌은 살짝 들어. 미국이면, 인이면 좋겠다. 라는, 어떻게? 일종의 소원이 또는 소망이 표현되겠죠. 맞죠? 이거를 이제 직설법이야. 근데 지금 시제를 봐. 시제가 무슨 시제니? 둘다 현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유추할 수 있어. 아, 가정법 과거는 어떤 현재 사실과 반대되어 말함으로써 뭘 표현해? 소망 또는 유감 등을 표현하는 거야. 이게 가정법이야. 가정법은 구조가 중요해. 가정법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들었어? 일단 if가 와. 그렇죠? 그다음에 주어가 오고 반드시 뒤에 과거 동사가 와. 근데 비동사의 경우는 어떻게? 월밖에 안 돼. 월만 써야 된다. 다른 거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다시 주어가 오고 그다음에 would, could가 제일 많이 오고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야. 이게 뭐다? 가정법 과거의 기본 구조인데 얘는 어떻게 될수 있냐면 순서가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가 먼저 이렇게 어떻게 나가고 얘가 어디로 간다? 뒤로 가면 상관없어. 단지 차이는 뭐야? 여기는 뭐가 있는데? 콤마가 있지. 얘는 없어. 왜? 이 콤마는 이 종속절인 if절과 주절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거야. 구분점이죠. 여기는 뭐가 그 기능해? if가 구분해주거든. if 앞까지가 주절, if 뒤가 종속절인 거야. 이 순서만 잘하면 돼. 이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설법을 이용해서 가정법을 만들면 이렇다. 자, 예를 들어. 그쵸.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난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할수 없다? 영어를 잘할 수 없다. 이거를 가정법을 붙이면 이렇게 돼. if죠. I were American, I could speak English well. 이래. 무슨 말이냐? 해석을 해볼까? 약간 찌질 모드야. 만일 내가 미국인이라면 난 영어를 잘할 것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잘할 텐데. 약간 잘할 텐데 하니까 뭐야? 찌질 모드죠. 잘할 텐데. 직설법이 뭔 말이니? 있는 그대로야. 난 미국인 아니야. 그러다 영어 못해. 근데 그걸 가정법을 바꾸니까 내가 미국인이라면 영어 잘할 텐데. 같은 의미인데도 뭐가 더 찌질하니? 가정법이. 그래서 약간 뭘 표현되는 거야? 좋겠다. 이런 거. 알겠나? 또 다른 예. 또 다른 예로 볼까? As she is rich, she lives in the huge house. Huge가 뭐냐면 거대하니거든. 해석 한번 어떻게? 그녀가 부자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죠. 그녀는
그 큰 집에 산다. 이 말이죠. 직설법이야. 있는 그대로 현실이야. 가정을 바꾸면. If she were not rich. 갑자기 뭐를 바뀌었니? 긍정문이었던 게? 얘는 부정문이었던 게? 긍정문으로 바뀌고. 얘는 오히려 긍정문이었던 게 뭐로 바뀌어? 부정문으로 바뀌죠. 이리 생각. 무슨 말이냐? 만일 그녀가 부자가 아니라면 그녀는 그 집에 살지 않을 텐데. 그 무슨 말이야? 부자란 말이죠. 아니. 그렇죠?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현재인데 가정법은 과거로 돼야 되고 부정은 긍정이 되고 긍정은 오히려 부정이 되고 비동사는 뭐만 써? 월만 쓰죠. 다른 거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As I don't have much money. 나돈 많이 없어. I can't buy the car. 나그 자동차 못 사. 직설법이지. 나돈 많이 없어. 근데 그차못 사. 잘났다 임마. 가정법 그러면 If I had much money, I could buy the house. 해석을 해볼까요? 만일 내가 많은 돈이 있다면, 있었다면 안 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를 해석하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난그 자동차를 살수 있을 것이다. 알겠나? 그래서 뭐 나는 개털이다. 실제로는 뭐다? 찌질남이다. 나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포인트야. 이게 가정법 과거의 기본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정법 과거 다음에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내용이 똑같아. 가정법 완료는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와 그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데 시제만 다른 거야. 알겠나? 뭐냐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그쵸? 과거에 있었으면 했던 일에 대한 뭐를? 소망 또는 희망을 나타내거나, 또는 어떻게 쓰냐면, 과거에 하지 말아야 했던 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에 대해 어떻게 후회나 소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야. 똑같이 비슷하지? 자, 이제 직설법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 전에 구조가 중요해. 아까 구조는 뭐 있어서 가정법 과거는 if 다음에 주어가 오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head PP 가야 돼. 그래야 과거 완료인 거야. if가 있어서 가정법이고, head PP가 와서 과정법 과거 완료인 거야. 아까 if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법이고, 동사 과거 시제가, 과거 시제 동사 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였지. 이름이 다 그래. 근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인 거야. 알겠나? 이렇게 간단히 외우면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주어, would, could 쓰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해봐, have PP. 이 have PP가 중요해. 순서는 서로 바뀌어도 역시 상관없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볼게. 직설법으로 가봅니다. As she didn't study hard, 서현 got 서현 couldn't get good grades. 미안해. 무슨 말이야?
그녀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시제 어때요? 과거죠. 않았기 때문에. 쌍시옷이 받침에 들어갔다. 뭐야 한국말에? 과거죠. 왜요? 서연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었다. 그렇죠? 이거를 직설법이었어요. 가정법을 보면 if she had studied hard, 서현 could have got good grades. 해석을 해볼까요? 만일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서현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텐데. 여기다. 완전 똑같은 의미잖아 사실은. 자, 가정법 과거인 게 뭐야? if 나왔죠? had pp 나왔죠? 주어 나왔죠? could have pp.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이거 우쿠시마 have pp라고 그래. 해봐. 우쿠시마 have pp. 우쿠시마.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옵니다. 조동사가.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would와 could. 수 있다 해봐. 수 있다. 이와 같이 수 있다면 could고 나머지는 다 would. 수 있다만 넣으면 could. 그건 그냥 선생님이 비결을 얘기해 주는 거야. 수 있다 또는 수 있었다 의미면 could. 나머지는 그냥 would 쓰면 돼요. 간단하게. 자, 마지막 이 예문하고 보내준다. As she was sick yesterday. 그녀가 어제 아팠기 때문에 she didn't take the test. 시험 안 쳤어. 우후! 교명사 안 치는 직설법이죠. 시험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아파서 안 아팠어? 아팠지. 시제가 어때? 과거와 현재야. 과거죠. 그럼 바꾸면 if she had not been sick yesterday. 왜 이렇게 썼어? 선생님 아까 말했지. 부정은 긍정으로. 부정은 긍정은 부정입니다. 가정법 과거야. 여기 was는 뭘 바뀌었어? been으로 바뀌었죠. 왜? had pp 쓰니까. 긍정은 부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he 아까 수 있다가 아니면 다 would 쓰라고 그랬죠. she would take the test. 선생님이 지금 구독자들 위해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 구독자 갑자기 수십 명이 늘었어. 거의 60명이. 한 2, 3, 3주 만에. 그래서 이 구독자들한테 이거 영어 설명하니까 엄청 인기가 좋죠. 자, 이봐. 해석을 해보면 자, 읽어볼까? If she had not been sick yesterday, 그녀가 어제 안 아팠다면 그녀는 어떻게? Would take the test. 시험을 쳤을 것이다. 이해되나? 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head pp, 우쿠시마 have pp. 그 다음에 주어,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could 동사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해. 나중에 뭐가 있냐면 더 추가해야 될 게 바로 if 생략에 의한 도치가 있고 그 다음에 without, 어? but for 구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이 따로 있는데 I wish 가정법은 뭐냐면 이 I if 절 있죠. 가정법 if 이 가정법 접속사 if 대신에 I wish를 사용해서 하는 가정법이 따로 있어요. 네, 알겠지? 여기까지가 가정법에 기본적으로 응용했을 경우 알아야 될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알겠죠?